공연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사실 갈라디아에다가 댄스 퍼포먼스를 만드는 게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언제나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장르고 다음 콘서트는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에 네, 저는 걸리버라는 곡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예. 네, 뭔가 여우과 많은 멤버들이 함께한 그런 곡이 아닌가. 왜요? 왜요? 네, 보컬은 저 혼자 했고요. 예. 뭐 이특 씨, 은혁 씨, 신동 씨, 동희 씨까지 랩을 해가지고 은혁 씨가 작사한 곡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작사가 좀 마음에 드는 곡이고 많은 분들께서 좀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혁 씨가 작사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예, 네, 은혁 씨는 어때요? 작사하시면서 걸리고. 사실 굉장히 그 뭔가 저희 슈퍼주니어를 떠올렸을 때 굉장히 저희가 큰 그룹이잖아요. 예. 규모가 좀 멤버 수도 많고 그래서 좀 재밌게 표현을 해보고자 해서 걸리거라는 걸리버. 예. 그런 캐릭터를 상상을 했는데 멤버들이 너무 잘 불러줘서 노래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그 노래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최대한 비밀로 했습니다. 아. 예. 네, 저는 이번 트랙에 너로부터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희 콘서트 영상에서 선보였던 노래인데 멤버들이 그 노래를 너무나 좋아해서 저희 유영진 이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려서 완곡을 만들었고요. 이 노래는 저희 엘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라서 예. 절대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라는 노래로 여러분들께 이번에 타이틀 곡과 커플곡으로서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미가 있는 곡이군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추억이 된 노래인데 언젠가는이라는 곡을 저희가 스타일러스를 듣고 이번에 또 보여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가 또 보는 또 언젠가는 들으시면서 예. 많은 추억이 있으시고 좋은 추억을 많이 간직하시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좋은 추억 많이 가져갈 것 같고요. 자, 강희 씨. 저는 랍스타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신나고, 요즘 저희 또래 이제 친구들이 들으면 이제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는 신나는 곡인데, 녹음할 때도 너무 신나게 했던 곡이라서, 예.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매착이 좀 가는 곡입니다. 그렇군요. 녹음할 때 신나면 또 반응도 좋죠, 사실은. 그쵸? 예. 자, 다음. 네. 저는 달콤 씁쓸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이혁 씨와 규현 씨와 예성 씨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네 명이 부른 곡인데요. 멜로디는 되게 달콤하면서도 가사는 되게 좀 사랑에 대해 아프고 씁쓸한 그런 가사를 갖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자, 또 다음 우리 어떤 곡 좋아하시는지. 예, 저는 이게 뭔가 순서대로 한 곡씩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곡 얘기하셔도 돼요. 한 곡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오셔도 됩니다. 아니, 저는 그래도 나오라는 곡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곡은 굉장히 밝고 경쾌한 곡이고요. 예. 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오늘 그렇게 참 상이 나시더니 예. 어떤 노래가 맞죠? 사실 열 곡이 다 좋은데요. 예. 저는 뭐 멤버들이 얘기한 노래도 좋고 얘기 안 했던 노래 중에는 또 빠삐용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빠삐용이라는 노래가 불어로 나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나비처럼 천천히 씻고 훌훌 날아가라는 뜻의 어떤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가사가 담겨진 노래거든요. 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한 곡 나왔습니다. 헤어지는 날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곡가 창현이 형이 만들어주신 노래고 제목이 헤어지는 날이에요. 예. 예. 저도 헤어져봤던 추억이 있던 사람이고요. 예. 조만간 기자분들이랑 저도 헤어져야 되고 또 우리 각각 다른 분들이랑 헤어져야 되고 어쨌든 오늘도 또 헤어지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런 노래를 참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번씩 잘 뭐
연이은 인터뷰를 좀 하고 싶지만 나이가 기다리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답만 간략하게 듣고 다음 소를 진행해도 좀 아쉽네요. 자 이제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섹시 프리엔싱 뮤직비디오를 좀 볼까 합니다. 조명을 좀 크고 이것이 봐야 되겠죠? 오른쪽 오른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섹시 프리엔싱 뮤직비디오 함께 감상하시죠. 조명 다운 좀 해드릴게요. 네.
예상해 본다면 예. 한 5천만 원 이상 정도 되죠. 5천만. 예. 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연말 전에 달성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혹시 어떠셨는지. 네, 여정 씨.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또 기자분들과 같이 애들 보니까 좀 쑥스럽긴 하네요. 저기서 굉장히 멋지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또 같이 보니까 뭔가 좀 쑥스럽기도 한데 왜냐면 저기 역시가 저기서 선글라스 꼈고 예. 저기서 머리를 엎드려서